잠시 후 여러분은 태조 이후의 국왕들이 어떻게 왕권을 강화하고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태조가 많은 아들을 남기고 죽자 뒤를 이어 왕이 된 혜종, 정종 때에는 왕규의 난을 비롯해 치열한 왕위 다툼으로 인해 왕권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에 뒤이어 즉위한 광종은 불안정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후주에서 쌍기를 영입하여 호족의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정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광종은 혼란기에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를 조사하여 양인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노비 안검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재정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쌍기의 권위로 과거제를 실시하여 유교적 소양을 갖추고 문예를 공부한 인재를 관리로 선발하였습니다. 광종은 이를 통해 요직을 장악하던 공신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 선발한 관리들을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세력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광종은 관리의 복색을 관등에 따라 네 가지 색으로 정하여 관리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고 국왕 중심의 새로운 관료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왕 9년, 처음 과거를 시행하였다. 한림 학사 쌍기에게 명하여 진사를 뽑았다. 왕 11년, 백관의 공복을 정하였다. 원윤 이상은 자세곶, 중단경 이상은 붉은세곶, 도환경 이상은 비세곶, 소주부 이상은 녹세곶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사를 통해 과거제 시행과 백관의 공복 제정 등 광종의 업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종은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자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였습니다. 수도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로 불렀으며 광덕, 준풍 등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주현 단위로 조세와 곡물, 부역 등을 부과하는 주현 공부법을 실시하여 국가 재정을 확보하였고 빈민의 구호 및 질병 치료를 위해 재위보를 설치하여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란을 견제하고자 송과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활발히 하였고 불교를 중요하게 여겨 화엄종 승려 균열을 통해 귀법사를 창건하였습니다. 광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경종은 다소 급진적이었던 광종의 정책을 철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신 세력을 다시 중용하고 광종의 정책을 뒷받침하였던 신진 세력을 제거하여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전식과 제도를 실시하여 전 현직 관료를 대상으로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토지인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토지인 시지를 지급하였습니다. 경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성종은 신라 육도품 출신의 유학자 최승로의 시무 28절을 받아들여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으며 중앙 집권적 귀족 정치를 추구하였습니다. 성종은 태봉과 신라의 제도를 토대로 당의 삼성육부제를 참작하여 이성육부제의 중앙관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통치제도를 정비하여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였고 절도사를 파견하였으며 지방세력 통제를 위해 향리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 중소호족을 향리로 편입하여 통제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성종은 유교 교육 진흥을 위해 과거 제도를 정비하였고 개경에는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설치하였습니다. 국자감은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해 많은 관리와 유학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에 향교를 설치하고 경서에 통달한 경학박사와 의료를 담당하는 의학박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이는 지배 이념인 유교를 권장하여 지방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종은 유교를 진흥시킨 반면 연등회를 축소하고 팔관회를 폐지하는 등 국가적인 불교 행사를 억제하고 토속적인 신앙 의례를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제를 정비하고 지방의 인재를 불러 교육하였으며 유교적인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하였습니다. 성종과 목종에 이어 즉위한 현종은 연등회와 팔관회를 다시 성대하게 거행하는 등 자주적인 문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현종은 전국을 경기와 오도, 양계로 나누고 그 안에 삼경, 사도호부, 팔목을 비롯한 군, 현, 진을 설치하여 지방통치제도를 확립하였으며 국방과 군사 문제 처리를 위해 도병마사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국왕 친위 부대인 이군을 설치하고 향리자제에게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주현공거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려 초기 왕들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고려 위기의 시작, 거란과의 전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